아니 그 얼마 전에 제가 꿈 얘기가 살짝 있거든.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도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. 제가 좀 이게 된 건데 좀 무서운 꿈을 꿨어요. 아 근데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무서운 꿈은 아니고 좀 소름 끼치는 꿈이었거든. 내가 제가 저 꿈을 진짜 세세하게 꾸는데, 내가 뭐 어떤 병원 같은 연구실 같은 곳에서 좀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. 그러니까 진짜 어제 했던 공포 게임처럼, 어제 게임처럼 이제 막 내가 후레쉬 전등 저그 후레쉬를 들고 후레쉬를 들고 이제 그 연구실 같은 곳을 들어갔지. 병원 같은 곳을 들어갔어요.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갑자기 병동 같은 거지. 병동 같은데 사람들이,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알겠어. 근데 문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야. 그래서 어느 그막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에 어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머리가 좀 빠진 아주머니가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. 그래서 나 무서워서 도망갔지 처음에는.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제발 자기 막 울면서 제발 자기 딸좀 찾아달래. 딸을 같이 좀 찾아달래. 여기 갇혀 내 딸이랑 납치를 당했는데 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래 불쌍 사정이 딱하니까 그래 이 아줌마 데리고 같이 딸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딸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그래서 병실 문을 막 열리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근데 저기 경비원 갑자기 경비원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경비원들이 막 우리를 쫓아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랑 막 도망갔어. 아주머니 손잡고 막 도망갔어.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도중에 넘어진 거지. 근데 내가 좀 나쁘긴 나빴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주머니는 잡혀가고 나는 이제 책상 같은 책상 밑에다가 밑에 숨어왔어. 그 아주머니 막 울면서 자기 딸을 꼭 찾아달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지. 그러니까 아 얘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서 경비원들이 이제 막 나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겨우 혼자 겨우 경비실 다 경비원 다 밀쳐내고 나왔어. 그래서 병원을 나왔지. 그래서 내가 솔직히 아줌마 잡힌 거는 진짜 미안하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나도 살아야 되잖아. 그래서 도망갔지. 그래서 아땀 닦고서는 이제 병원 이제 밖을 보니까 그 창문에 그 병실 안이 보이는 거야. 병실 우리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는 그 병실 모든 병실 안 창문이 보이는 거야. 보니까 그 잡혀간 나보고 딸을 찾아달라고 했던 그 아줌마랑 똑같이 생긴 아줌마들이 다 딸을 찾아달라면서 창문 밖을 두들기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. 여기서 소름 끼쳐서 뭐지 싶어서 그 순간 꿈에서 딱 깼습니다. 진짜 좀 약간 게임 같은 내용이긴 하죠. 뭐 그래서 좀이꿈 꾸고서는 좀 싱숭생숭했어.